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발현될 수 있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문제가 몇 개 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제 탐키치 쓸 때 종종 보였던 탐키치로 뒤로 배달해서 바텀 풀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구도 역으로 충분히 쾌각 잡을 만 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평 치면서 밀렸고 다시 근데 밀려다 쪽으로 이거? 아, 그래도 정말? 이렇게 되면 정우자 풀스택 그리고 에어본 그러면서 때리면 이거는 대절 룸바 다음 스킬쿨 돌아올 때 와 이거 아 미니언이 많아서 이거 다시 이뤘어. 근데 배치기 가짜치기 지금 물론 여기서도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도에 따라 달랐는데 네 라이브 속바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풀렸죠. 아 리에즈 위치 그래도 탐켄치 전멸로 네. 오 충신 미니언들 진짜 미니언에 그렇죠 도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자도 내려오는데요. 맞습니다. 6레벨이거든요. 술통 대기죠. 그래서 그냥 셉니다. 한번 참고 술통 럭스 예. 아 그 아래쪽에 물렸죠. 발렌스 제거 이렇게 되면 그래도 다음 두꺼운 피부 쫓아가면서 백사이드 6레벨 찍었습니다. 엉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거 잘 올랐어요. 아 더블킬 와 비프로 집중력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죠. 어 여기서 설마 아 속다는 맞고 그래도 전면 뺐네요. 네 그리고 다시 또 옵니다. 다시 비코로가 멀리 못 갔는데 아 저가 반대편으로 뻗어지는군요. 호응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미션 좀 깊습니다. 네. 일단 뒤쪽으로 한번 전면 다시 했는데요. 일단 보통 좀 위험하거든요. 쪽으로 아 뿌던데 전에 들어 와 여전히 20을 건재한 상황이 됐습니다. 여전히 자 이거 네. 스펠이 예. 빠르게 지나가다가 많지 않거든요. 일단 계속 두들겨 맞죠? 계속 더더라이도 너무 오고요. 크레센도 뒤쪽 쫓아가면서 멜리오다스 쪽인데요. 자 다음 계속 대박 쫓아가요. 잡으러 갑니다. 일단은 라이주를 한번 노려봅니다. 전멸은 있는데 근처 이동 일단은 정치축적 타자에서 들이대고 있죠. 일단 전멸 먼저 쫓아가죠. 이러면 탈출하기가 쉽지 않죠. 저 정말 배짱 싸움이 자 타자의 그 움직임 때문에 일단 적쪽에 압박을 줬습니다. 라이도 잡았고요. 아까 나올 초비를 빼놨었거든요. 초비 잡았 위치가 이거 애매하게 걸렸습니다. 라이조의 무빙 아 이런 놀라운 무빙 전멸 라이조의 자연스러운 유턴 지금도 계속해서 그 주도권을 누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인데요. 바로 들어가면서 이걸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난저 지금 바로 크레센도 멜리오다스 위험 넥사이가 한 방에 위쪽으로 갔죠. 자 조금 더 이동하나요? 오, 지금 한방 멜리오다스죠? 그리고 타자 배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아이폰합니다. 아니 소드가 지금 무슨 소드 그냥 막주로 때리죠. 아니 소드가 뭐가 맞는지 못하면은 대패거든요. 라이조는 여기 누릴 수가 없어요. 탐키츠 그라가스가 길을 다 막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리핀 대승 결국 두 명이 게이팅 잡았어요. 멜리오다스 비코로 둘 다 나갔습니다. 생존시키려고 띠까지 돌렸는데 어떤 버팔로의 미래와 정글러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요즘 제이스들 티어 올라간 이유 중에 한타 잘한다 잘한다 그 구도로 소드가 역시 괴물같은 승률을 자랑하는 이유가 또 나왔어요. 방금 위치가 활성 리필 제이스 깜짝 놀랐어요. 방금 위치 소드에 춤추는 그 제이스 때문에 지금 일단 두 명이 나갔는데 테마스야 아 잡아요. 그리고 확인해봤자 라이드 쪽으로 넘어갔죠. 소드가 이런 싸움이 있으니까요. 소나가 그리고 소드 아직 계속 지금 정당한 영광 쓰면서 앞으로 막 혓바닥 때문에 이게 그리고 원래는 야라가스가 그라가스가 본체라고는 하지만 네 솔방울 솔방울 해방 안쪽! 아 너무 한 적진 한가운데 와 대신 목표가 집중력 좋네요. 잘했네요. 네. 어차피 바로 못 맞고 바로는 스틸이나 한번 노려보자. 순간적으로 스킬샷 쏟아부으면서 한번 나올 대박이야! 그러면서 아 못 덮치는데요. 미드도 오고 지금 3라인 혹시 욕심 가득하는 운영을 그리핀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라이즈 죽을 뻔했어요. 결국 이거 쓰면서 버텼어. 네. 쓰면서 이게 욕심이 아니거든요. 소드가 드리블 지금 해주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멜리오다스가 따로 들어오니까 그냥 되고 있어. 소드에 집중해서 들어갔는데 소드가 사실상 3대 1했죠. 근데 그 세 명을 다 뒤로 밀었으면 한 명 잡아버리고 그러면 뭐 다른 쪽은 일사천리죠. 이거 이대로 끝나겠는데요. 네 리엔즈 또 정당한 영광 혓바닥 앞으로 그냥 압박 넣으면서 그리고 날뛰어라 초비 안쪽 돌면서 그래서도 넘어서 바이퍼가 라이드까지 잡아냅니다. 내려왔습니다만 나우를 다시 한번 본집 우물 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요. 터프하게 막 패스하면서 오우. 그리핀 경기가 앞으로 터프하게 막 들어가는 끝났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쌓아놓은 힘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나우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넥서스가 파괴가 됩니다.
치즈! 어스트파 빠져버리 돼. 빠져버리 돼. 잡았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 제이스가 그래프를 꽉 차지했네요.